안녕하세요. 필러 루카스입니다. 오늘은 2019년 12월 2일 월요일이고요. 카카오티 대리에서 진행하는 마스터 2차 활동기간 첫 번째 날입니다. 오늘 첫 번째 날인데 또 월요일이어서 나름대로 또 콜이 없을까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오늘 루카스는 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또 루카스는 대전 지역 안에서 또 여러 콜들을 또 타고 고르고 또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밖에 날씨의 온도가 지금 영하 1도인데요. 아무래도 오늘 새벽부터 더 온도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하튼 오늘 아주 즐겁게 또 일을 하는 모습들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여기는 지난번에 있었던 반석동의 그 카페거리 근처인데요. 여기 나올 때 좀 이 주변을 돌아보니 사람이 없어서 빠르게 노은 역 쪽으로 이동해서 첫 번째 콜을 잡고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여기에서 좀 이동을 하면서 첫 번째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동하겠습니다. 네, 현재 제가 이제 있는 곳은 노은역 부근이고요.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프로 단독 배정권을 하나 사용을 했습니다. 저는 이곳에서 조금 한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콜을 잡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프로 단독 배정 켜고 지금 한 30분 지났는데 콜이 울리지 않아서 장대 복령 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첫 번째 콜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출근도 굉장히 뭐 10시 넘어서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네요. 무엇보다 또 반석에서 또 같이 활동하는 우리 회원님 만나서 노원으로 같이 이동을 했고요. 노원에서 또 다른 또 회원님 계셔서 그곳에서 잠시 커피타임 갖고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오늘 좀 장타 이렇게 탔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콜이 어떻게 또 연계돼서 타들지가 좀 궁금합니다. 여하튼 빠르게 여기에서 이동을 해서 첫 번째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제가 있는 곳은 둔산동 이마트 옆인데요. 노은동에서 그 유성 복명 들어가서 푸단 1시간 죽고 이곳 그 둔산동으로 휠을 타고 넘어왔습니다. 현재 그 단독 배정 또 사용한 지 12분이 지났는데요. 지금까지 총 1시간 12분 동안 저한테 울렸던 콜이 두 콜밖에 안 되고 리스트 콜도 사실은 너무나 그 단가가 낮기 때문에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. 또 그 대전 로지 수도권 로지를 보니 또 상황은 같아서 굉장히 좀 어렵네요. 오늘 참 늦게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콜이 없습니다. 여하튼 저는 이쪽 부근에서 첫 번째 콜 빨리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저는 그 둔산 그 디지털 플라자 사거리 부근에 있는데요. 바다콜로 리스트콜로 1시간 15분 만에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. 여기 지금 옆에 탐방동에서 복수동 가는 콜이고요. 지금 카드 확정 19,000원인데 지금 시간 좀 복수 들어가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또 단가여서 일단은 잡고 첫 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그 지난 마스터 1차 활동 기간 때는 굉장한 좀 심리적으로 부담감과 그에 따른 압박감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2차 마스터 활동 기간에는 좀 마음을 비우고 순리대로
그렇게 코를 타 보려고 합니다. 여하튼 저는 빠르게 이동을 해서 첫 번째 손님 만나 안전 운행으로 첫 번째 콜 잘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동하겠습니다. 현재 제가 있는 곳은 그 복수동이고요. 탐방동에서 지금 복수동 여기까지 20분 운행해서 19,000원 카드 확정으로 왔습니다. 오는 길에 좀 경유가 있었는데 제가 뭐 그 아무 말은 하지 않았고요. 여하튼 또 첫 번째 콜 잘 수행을 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조금만 앞으로 가면 이제 복수 먹자 골목인데 아까 리스트 콜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독 배정 시간이 보시는 것과 같이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. 저는 여기서 한 5분 정도만 좀 기다렸다가 없으면 바로 이제 그 산성동 뭐 유천동 오류동 쪽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콜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여기에서 좀 기다리면서 두 번째 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에서 그 바로 1분도 안 돼서 콜을 하나 잡았는데요. 복수동에서 산성동 우성아파트 가는 카드 확정 10,000원짜리 콜 하나 잡았습니다. 원래 제가 그 카카오로 그 10,000원짜리 콜을 절대 잡지 않는데 어차피 휠로 그 산성도 이동하려고 했는데 그 가는 길 어차피 2분 운행이기 때문에 잡고 이동을 하려고 여하튼 두 번째 콜을 잡았습니다. 고객님과 통화했고요. 여하튼 두 번째 콜 또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 복수동에서 여기 산성동 우성아파트까지 6분 운행했고요. 네, 10,000원 카드 확정 10,000원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. 제가 그 지금까지 대리를 하면서 10,000원짜리는 사실 처음 탔고요.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데 그 잡아서 넘어오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. 저는 여기에서 이제 유천동 오류동 쪽으로 넘어가서 좀 세 번째 콜을 잡아보려고 합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또 대전이 그 콜이 너무나 없는 것 같고요. 지금 수도권 로지도 아까 뭐 천 단위 가더니 지금은 거의 한 700에서 계속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여하튼 여기에서 좀 이동을 해서 세 번째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재 저는 오류동 먹자골목 앞에 있는데요. 여기에서 지금 그 갈마동 가는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. 카드 예상가 14,000원이고요. 운행 시간이 그 얼마 또 되지 않아서 일단 잡았습니다. 지금 이제 12월 3일로 넘어가는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39분인데 지금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. 여하튼 이쪽에서 저는 그 세 번째 콜 빠르게 또 수행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서대전역 사거리에서 여기 갈마동까지 15분 운행했고요. 카드 예상가 14,000원이었는데 동일하게 14,000원에 세 번째 콜 잘 수행했습니다. 저는 여기에서 이제 갈마 육교 옆쪽으로 좀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. 이동을 해서 이제 네 번째 콜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그 갈마육교 옆쪽에서 또 타이월드 부근에서 좀 기다리다가 콜이 하나도 울리질 않아서 현재 지금 월평 그 대전일보사 갈마동 월평동 경계선인 대전일보사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. 저는 이곳에서 좀 복명 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단독 배정 현지 3분 됐거든요. 네 번째 콜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뭐 오늘 좀 늦게 나온 것도 있고 첫 콜 자체가
뭐 지금 잡히질 않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카오 숙제만 하고 좀 이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수도권 로지와 또 대전 로지, 예, 지금 뭐 수도권에서는 콜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요. 대전 로지는 아예 뭐 뜨지를 않아서 뭐 콜을 지금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. 여하튼 저는 이 도로를 따라서 유성 복명 쪽으로 들어가서 네 번째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46분이고요. 단독 배송은 지금 39분 정도 남았습니다. 이곳에서 아무래도 그 마지막 콜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매드블럭 아닌데 밖에 온도는 지금 영하 2도가 넘는데 이곳 온도는 매우 따뜻한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여기에서 저는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서 마지막 콜 잡고 좀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그 장대동 월드컵 패밀리 아파트를 지나고 있는데요. 아까 복명 매드블럭 안에서 이제 수도권 로지와 대전 로지 자배를 걸어놓고 또 카카오 그 단독 배정을 계속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한 콜도 올리지 않아서 복귀하기로 마음을 먹고 현재 집으로 휠로 복귀 중에 있습니다. 오늘 뭐 늦게 나온 것도 있지만 오늘 첫 콜이 너무나도 좀 많이 늦어져서 좀 콜 수행을 좀 많이 못했고 무엇보다 오늘 또 대전에서 그 월요일이어서 그런지 유성에 들어와도 또 차가 별로 없고 또 아까 둔산 지역에 들어갔을 때도 차가 별로 없고 가는 곳곳마다 뭐 차들이 별로 없고 사람들이 없어서 오늘은 어려웠지 않았나 네,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총 3콜 수행을 하면서 그 순익을 따져보니 한 3만 5천 원이 좀 안 되더라고요. 평소 같았으면은 굉장히 좌절하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복귀를 하겠지만 그저 오늘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보면 이렇게라도 또 벌고 들어가니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. 무엇보다 정말 일할 수 있음에 참 정말로 감사하고요. 아까 매드블럭에 있으면서 또 한 대리기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일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다라는 거 다시금 마음으로 새겼던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휠러 루카스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고요. 이제 12월 이제 첫 스타트입니다. 어제는 일을 못했었고요. 여하튼 2019년에 그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이제 벌써 또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네요.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하루하루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의미를 발견하는 것, 이것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대리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번 한 달간 정말 하루하루 오늘처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또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휠러 루카스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. 그 다음 동영상에서는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이 대전 안에서 또 열심히 대리를 하는 모습들, 콜 수행하는 모습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도 필드에 계신 우리 모든 대리기사님들 화이팅 하시고요.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.